자, 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그래서 이 영양소 섭취에는 반드시 절제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영양소지만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비타민 C가 정말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산화 방지제 중에 최고로 중요한 거지만 이 비타민 C도 절제하지 않고 과량으로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몰랐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참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난리가 났죠. 비타민 C 난리. 그래서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비타민 C를 사 먹는 나라가 됐어요. 참 요즘도 비타민 C 고량 비타민 C 주사를 암 환자들에게 놔주는 그런 아직도 그런 무식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타민 C 난리가 어떻게 잠잠해져 버렸게?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대학 이런 종류에 속하는 그 University of Pennsylvania라는 그 대학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도 너무 과하면 암이 유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신문에 발표 되죠. 근데 이제 또 이게 잊어버릴 만하니까 어떻게 또 솔솔 요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또 한 5년 내지 10년 후면 또 비타민 C 유행이 또 한 번 또 왕창. 유행이란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석 유행했죠. 유행이 최고로 영지버섯 유행, 그 다음에 죽염 유행, 이런 다 건강, 저는 그런 것들을 건강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을 모르면 그런 것들이 자꾸 중요해 보여요. 이 생명이란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거니까 그 실체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 이 낮은 차원의 인간들은 자꾸 그런 3차원적인 거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자꾸 이런 것에 의존하는 습관이 많죠. 그래서 비타민 C도 그렇고 또 이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그 베타카로틴 그래가지고 당근즙이 또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죠? 예. 당근즙이 또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녹즙 이제. 당근즙은 또 지겨우니까 이제 녹즙. 그래가지고, 양대 녹즙기 회사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어느 녹즙기는 쇳가루가 나온다 이래 싸면서, 그래서 온 국민이 또 공포에 떨고, 왜? 약 녹즙기 샀으니까 쇳가루 마실까. 이런 웃기지도 않은, 그게 다 서로 간의 음모였거든요. 색가루가 나오는데 어떻게 녹즙기가 돌아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이 베타카로테인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폐암입니다. 그 폐암 사망률이 제일 높아가지고 미국 그 암 국립 암 연구소에서 이 폐암을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이거를 조절할 수 있나 하다가 이제 그 폐암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연구를 하다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자, 그래서 폐암 환자의 피를 빼가지고 정상 건강한 환자들과의 피와 세부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 다른 게 없어. 뭐 폐암 환자의 피나 정상 건강한 사람의 피나 뭐 그렇게 다르다고 할 게 없는데 통계적으로 다르다, 다른 것 같아 하고 나온 게 그게 뭐냐면은 베타카로테인 수치가 폐암 환자 피에서는 정상 건강한 환자보다 조금 낮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들에서는 후닥닥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돈을 벌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빨리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어떻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베타카로테인이란 것은 영양소의 일종이니까 그것은 약품으로는 분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식품 보조제라는 차원에서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폐암 안 걸리려면 뭐 먹으면 된다?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으면 된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은근히 광고로 암시를 하니까 이 폐암 공포증이 있던 미국 국민들이 그냥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막 사 먹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미국 의사 신문에 결국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avoid는 뭐예요? avoid는 피하라 이 말이에요. 피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adding는 뭐예요? add 첨가하는 거야. 거기서 뭐를 첨가하는 거를 베타카로테인을 식사에 첨가하는 것. 그러니까 보통 먹는 식사 외에 베타카로테인을 따로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발표했다? NCI는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국의 미국립암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그렇게 어드바이스 충고했다. 베타카로테인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 이제 그거 그만 먹어라. 아시겠죠? 먹지 말라. 그 자료가 뭐냐? 연구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그 근거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자료가 나타났냐 하면 이 미국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났어요. 이 베타카로테인이 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이거를 이제 식품 보조제로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값은 많이 받을 수가 없어. 그 이거를 약품으로 승격을 시키면 값을 더 많이 세게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미국 식약청에다가 이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제로서 인정을 해달라. 그냥 영양보조제, 식품보조제가 아니고 암 예방제로서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식품보조제로부터 약품 차원으로 승격을 시켜달라.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 미국 식약청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유럽은 별로 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유럽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약들이 미국 오면 아주 힘들어요. 미국 식약청에서 까다롭게 해서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검토를 해보면 그런 논문, 연구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 식약청에서는 그냥 왜냐하면 여러 의과대학 연구 논문에서 베타카로틴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폐암에 잘 뭐예요 안 걸리는 것 같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식약청은 까다롭기를 미한데 뭐라 그랬냐면 제 회사에다가 베타카로틴 수치가 높은 사람이 폐암에 잘 안 걸린다는 통계적 결과는 우리도 인정하긴 하는데 그 베타카로틴 수치가 왜 높아졌는지 어떻게 높아졌는지 는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봐도 너희들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고 높아졌다는 근거는 뭐예요? 없다 이거야. 그 연구 논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가지고 그거를 먹고 베타카로틴 수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폐암이 예방됐다, 폐암 환자 수가 적다 그런 데이터는 안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실제로 실험을 하라 해라. 너희들 알약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을 5,000명씩 먹는 사람 5,000명, 안 먹는 사람 5,000명. 그러니까 만 명이죠, 그죠? 그 만 명이 전부 꼴초. 담배, 뭐, 하루에 두 갑씩 이상 피우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대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먹은 5,000명이 안 먹은 5,000명보다 폐암 발생이 훨씬 뭐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만큼 폐암 발생이 낮다. 안 먹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그 기간은 10년. 그 10년 동안 해가지고 10년 후에, 여기 5,000명하고, 여기 5,000명하고, 어느 쪽에,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여기 5,000명하고, 안 먹은 5,000명하고, 여기는 베타카로틴을 그르면서 밀가루 알약을 먹였어. 아시겠죠? 그래서, 대조를 해서 여기 알약을 먹은 사람들 5,000명 중에 폐암 발생률이 저쪽보다 낮다면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년을 연구를 해서 결과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꼴초들 만 명을 모으는 그것도 힘들었어. 아시겠죠? 무지무지 힘든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막 돈이 억수로 들어가는 거요. 왜? 이게 다 모아가지고 수시로 피검사도 하고, 이제, 그러다 엑스레이도 찍고, 그렇죠? 만 명을 하려니까, 여러분, 그 직원들이, 그렇죠. 거기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비용을 다 뭐라 그래요? 연구개발비라고 그럽니다. 이 연구개발비가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니까 막, 무지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과 막 돈과 막 뭐. 그래서 제 회사에서 한 5년을 해보니까 이거 앞으로 5년을 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든 돈, 연구개발비 든 돈하고 앞으로 또 더 투자해야 될 돈을 다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인가를 받아도 그 이윤하고 쌤쌤이야.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없어. 그래서 이제 6년째 들어가서 제 회사에서 이제 다시 호소를 했어요. 식약청에 어떻게 했냐면 자 이거 연구개발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6년 했는데 이 6년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한번 그러면 뚜껑을 열어보자. 정말로 확실하게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5,000명 중에 폐암 발생률이 지난 6년 동안에 안 먹은 사람들보다 낮다면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뚜껑을 여는 결과가 저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여기면 토탈 모탈리티, 모탈리티라는 말은 사망률이란 말입니다. 전체 사망률 5%, 10%, 15%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연수입니다. 1년 후에 사망률. 그러니까 사망률이라는 것은 폐암에 걸려서 죽는 사망률이라는 뜻입니다. 2년 후에 사망률은 점점 횟수가 올라갈수록 폐암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망률이 점점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요 초록색 선은 여기 있죠. 초록색 선은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고 요 점선은 뭐예요? 밀가루 알약 먹은 그러니까 베타카로테인을 안 먹은 사람들이야. 시작부터 누가 더 많이 죽어요? 먹은 사람이 더 많이 죽어. 그래서 이게 해가 갈수록 먹는 사람 사망률이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막 이거는 제약회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뭐예요? 꿈에도 몰랐고 식약청에서도 몰라. 막 양쪽 다 막 기함을 한 거야. 이게 뭐냐? 스탑! 그래가지고 실험 자체를 완전히 중단시켜버렸어. 응? 그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알약을 먹는다는 게 이게 참. 자, 여러분. 베타카로틴. 여러분. 뭐, 당근에도 들어있지만은, 제일 우리가 베타카로틴을 맛있게 먹는 게 뭐예요? 뭐, 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귤. 응? 귤. 응. 귤. 또, 열대지방에서는 뭐예요? 파파야. 망고. 크, 얼마나 맛있어.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항산화제, 산화방지 물질을요, 거기 색깔을 색소로 만들어가지고, 아름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산화제를 보면 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항산화제. 빨간색, 도마도 색깔, 딸기 색깔, 수박 색깔, 색깔 완전히 항산화제, 색소도. 초록색도 항산화제예요. 이런 군청색도 항산화제예요. 네, 이런 색도. 네, 이거, 네. 다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이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 상구야,
항산화 방지제를 먹으려 하거든. 이쁘게 먹어라.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산화제 알약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백막에 열어가지고 한 끝이야. 항산화제를 먹는 과정에 유전자 켜질 일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귤을 하나. 벌써 귤은, 망고는, 보기만 해도 입안 이뻐. 이쁘고, 이쁠 뿐만 아니라, 눈에도 이쁘고, 또 어떻게, 코에도 이뻐요. 예. 네. 그 모양도 이쁘고, 예. 네. 그래서, 일단 뭐요. 아, 이쁘다, 먹음직하다, 또 집어가지고 어떻게, 냄새도 한번 맡아봐. 아, 이 귤, 향기가 이렇게 좋네. 그러면 이제 까면서도 벌써 뭐야? 침이 막 나오고, 유전자 막 켜진다고! 그런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옛날에는, 옛날 제 생각은 어땠게? 의과대학 댕길 때, 하나님 모를 때 이상구의 생각. 아니, 왜 이렇게 까기도 귀찮게 이렇게 만들어 놨냐?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그 아름다운 그 향기 그 과정을 즐기라 이 말이에요. 그 베타카로틴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촉촉하고 또 촉감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오감을 다 뭐요? 즐기려면 다. 그래서 가서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예, 네? 막 엔돌핀 유전자 켜, 다 켜져. 근데 그런데 마누라가 옆에서 자기 거 까고 있어. 그럼 이제 신랑이 까가지고 뭐예요? 여보, 여보, 이거 먹어봐. 진짜로 맛있어. 그럼 이제 마누라도 또, 신랑이 또 이렇게 건네주니까 또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럼 이제 마누라가 그걸 뭐, 맛있다. 당신 거 진짜 맛있네. 이제 그렇다가 이제 마누라가 다 까가지고 자기 거 한 조각 떼먹어. 여보 이거 더 맛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누라가? 내 거 뺏어 가고 자기 거는 한 조각 먹고 나한테 다 줘. 그러면 또 남편은 당신 보고 왜 이래? 이런 사이에 유전자 다 켜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만을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향기롭게 이쁘게 그렇죠? 부드럽게 왜 창조했는지 그 과정을 그걸 모든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 유전자는 그런 진선미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켜지게 되어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뭐예요? 물질보다. 그러니까 이 여기 5,000명, 베타카로테인 먹은 5,000명은 야 이것만 먹으면 폐암이 예방된다네. 맨날 뭐요? 또 어떤 날은 야 그럼 나는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방이 더 잘 되겠지. 그러면서 실제로 베타카로테인이 그만큼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많은 양을 투여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은 필요 이상으로 어떤 특정 영양소가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절제의 원칙을 깨는 거니까 생명을 더 많이 받겠소, 덜 받겠소.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비싼 거, 좋다는 거, 예, 네, 좋다는 거. 그, 이제, 참, 지난번에 제가 뉴질랜드를 이제 갔다 왔거든, 연말에. 여자들은 이제 그 선물에, 예. 그럼 뉴질랜드 특산품은 별로 없어요. 양털이면 막 그 대충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 그 저 로얄 젤리. 예. 그래서 로얄 젤리 가지고 뉴질랜드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 꿀에 대해서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 꿀이라야 건강에 좋다. 이렇게 선전해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입국을 한번 해보니까 꿀 가지고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 왜 꿀을 금지해요? 그렇죠. 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그 가만 나중에 선물상에 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뉴질랜드 꿀은 뉴질랜드 꿀로서 뭐예요? 순수성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얄 젤리만 뭐 하더니. 로얄젤리 요거 이 뉴질랜드 사람들도 이제 여기 꽤가 난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갔 때는 로얄젤리인데 요거 요새는요 아주 통도 아주 작게 만들 그 화장품 뭐 병 같은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뭐 마누카 꿀 이래가지고. 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제 건강을 참 염려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보 이거 사도 안 먹어. 했더니 이제 조그만 거 한 병 산 거야. 지금 뭐 보니까 뭐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고 안 먹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 뉴스타트 이상구 박사 마누라도 사더라고. 참, 예, 네. 참.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 여자들은 착 그 순간에 사고 싶으면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뉴스타트는 진실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현대 의학은 사실의 의학이에요. 응? 아시겠죠? 사실 진실과 사실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식생활도 이게 진실의 식생활이라야 돼. 예.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베타카로테인 알약과 귤이 다른 것처럼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아시겠죠? 알약은 뭐예요? 사실이야. 귤은 뭐예요? 진실이야. 예. 그
귤 속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화학 물질도 확실히 들어있지만, 그 베타카로틴의 효과를 더 뭐예요? 극대화하기 위해서. 왜? 물질만 들어오면 뭐 합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 진선미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물질만 가지고는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이, 멋있죠? 이게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란 데. 아, 이거 참 멋있어요. 이제 폭포, 이 폭포는 좀 작은 폭포예요. 브라이달 폴 폭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폭포가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규모의 폭포를, 이제, 그, 상상을 잘 못하죠. 그래서, 얼마나 높은 폭포냐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방금 타고 와서 내리신 관광버스입니다. 이쪽에 헬리콥터가 있어요. 제가 특별히 이 요세미테 국립공원 헬리콥터 관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트럼프한테 특별히 얘기해가지고, 오늘만 뉴스타트 참가자들 위해서 그래서 탔습니다. 올라갑니다.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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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하려고 그래도 참으세요. 타타타타타타타타. 우와! 여러분, 이 폭포 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75m예요. 1km예요. 폭포 1000m. 물론 이 폭포보다 더 높은 폭포가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와, 막 함성이 나오네. 와, 제가 뉴질랜드 가서도 와, 막 와, 와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지금 갔다 와서, 1월, 2월, 지금 두 달 반이 다 됐는데도, 거기를 생각을 하면 유전자가 팍 켜져요. 와, 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이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가? 라는 것을 실감하죠. 자, 저는 이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곳에는 이 폭포수가 한여름에는 말라버려요. 이게 이제 위에 눈이 쌓여가 눈 녹은 물이 이제 확 흘러내는 건데, 그러니까 제일 이 폭포,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없어, 다 얼어버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런 폭포가 생기냐 하면 이제 5월 말 6월 초 눈이 팍 녹았을 때. 이거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우리 옛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술 친구가 놀러 왔어요. 와가지고, 라스베가스를 좀 같이 가자. 저는 라스베가스 취미였거든요. 뭐 담배 연기 속에서 이거 땡기면 뭐합니까? 땡기고 결국 뭐 돈만 잃고, 예, 가자.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부터 좋은 데 있다고 일로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와, 제 유전자가 막 켜지는데, 이제 친구는 바로 제 뒤에,
그래서 이제 야, 막 끝내주지. 그리고 뒤를 탁 돌아보니까 이 자식은 야, 안 멋있나? 다 봤다. 다 봤대. 다 봤대. 봤지. 보기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성경도 그렇게 보면 안 돼. 네, 뚫어져라 봐야 돼. 다 봤대. 다 봤대. 그러면서, 야,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 그랬더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그 좋은 데라는 게 여기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막 뿔이 나가지고 담배 꽁초를 막 밟아서 그랬더니 끄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이 자식아, 어? 라스베가스 가자고 그랬는데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빚으러 왔냐고요.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양소, 뭐 비타민C, 이런 게 다 사실이야. 사실은 별로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돼. 뭘 하면 돼? 뭐를 못 보면 진실을 못 본 거예요. 응? 아름다움? 크, 참 아름답다. 이쁘다. 예, 향기롭다. 맛있다. 이런 그 아름다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즐기라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걸 쥐어 짜가지고, 기계 속에 넣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서 알약만 덜컹가다 병에 탁 집어넣어서 테라비에 광고비 들고, 그래 비싼 돈을 사고. 이런 식으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시지를 뭐예요? 마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진실이란 사실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요? 아름다움을 다하는 거야. 아름다움. 그래서 음식도 여러분 사실대로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감사하면서 이렇게 음미해가면서 잘 씹어서 맛을 잘 음미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 인생 자체를, 인간의 삶 자체를 사실로만 보면 뭐예요? 저도 옛날에 사실적인 삶을 살 때는 사람 산다는 게 가만 따지고 보니까 사실대로만 따지고 보니까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어서 흙되면 끝이다. 사실이죠. 네. 이건 어떤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그 사실이 부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노예 노릇을 해. 그러나, 그런 삶일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삶에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 뜻이 없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내 삶 자체가 뭐 이러다가 뭐 늙어서 죽어서 뭐 흙대 버리고 끝 아니야? 이래 버리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유전자 참으로 깨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시고 그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가서 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무슨 종교적으로 듣지 마시고 무슨적으로 들어야 돼? 생명적으로. 생명적인 차원에서 제가 하나님 얘기하는 거지 종교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야, 진리. 진리. 그래서 영적으로 진리 차원에서 하는 얘기야. 이것을 영적인 진리의 차원의 얘기를 종교로 바꿉니다. 지금 종교로 다 변질시켜가지고 이거를 물질주의로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 안 내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 내고 천국 간다. 그럼 천국 가면 어떤 사람만 모여 있을까? 와이로 많이 먹인 사람만 천국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러니까 식생활도 사실적 식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진실적 식생활인데 진실적 식생활을 하려면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야 돼? 선도 있어야 돼. 와, 감사하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셨으니 뭐예요? 감사하다. 이런 것이 다 그래서 의미 우리가 밥을 한 끼 먹어도 그 밥에 이런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먹는다는 것. 그것이 건강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무슨 영양소 영양소 걱정은 안 해도 돼 이제 왜 하여튼 싸고 흔한 것만 골라서 잡수시면 있을 영양소는 뭐요? 다 있으니까 그거 걱정 이제 그만하시죠.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러분 박수 쳐놓고도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중에 이제 가시면서 박사님 그런데 혹시라도 그저 다 얘기했잖냐 그러면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으면 가져와요. 저부터 먼저 먹죠. 아시겠죠?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먹으면 오히려 손해다라는 주장입니다. 왜 손해? 무슨 면에서 손해일까요? 생명에 대한 믿음의 손해를 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생명에 전적으로 뭐예요? 의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약화된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식생활 습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때 또 아침 식사를 안 먹어야 되는데 이런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의사일까요? 의사라면 그런 주장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참 이제 아침 식사를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왜? 밤새 내내 곧 12시간, 14시간 동안 먹은 게 뭐예요? 없어. 그리고 간식을 가능하면 피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배고파 죽겠는데도 간식 안 하면 그건 또 웃기는 거고,
배고파 죽겠으면 뭐예요? 조금 이제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쓸데없이 그냥 주전벌이, 예? 군것질 삼가. 왜 그러냐면 이 뉴스타트의 그 중요한 원칙 중에 휴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모든 기관은 일정 시간의 휴식 기간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주전벌이 자꾸 이 군것질 자꾸 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쉴 틈이 없어. 계속 소화기관이 일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소화기관 지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침 식사하고 점심 다 식사 때까지 간식하지 말고 탁 있다가 점심 식사 탁 하면 소화기관이 푹 쉬었다가 뭐예요? 다시 쫙 차서 소화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위장 나쁘다는 사람들의 그 나는 위가 안 좋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 위장을 계속 뭐 좋은 거 먹는다 그래서 하면서 혹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간식만 딱 끊어버려도 위장은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왜? 푹푹 쉬어주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할 것. 그래서 여기서도 저녁 식사는 좀 비교적 간단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해서 저녁에 식사하고 여러분이 운동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해서 소화를 충분히 시키고 나서 이제 잠이 들면. 숙면을 잘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야식이란 겁니다. 야식. 야식을 하고 자면 위장이 막 힘들잖아요. 막 열심히. 그러니까 내 머리는 피곤해서 자는데 몸은 어떻게 해요? 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숙면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야식, 간식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땡길 때는 뭐예요? 먹어라. 여러분이 이제 땡겨봐야 그런데 이제 이 계란 얘기를 해야죠. 저도 옛날에는 비빔밥 먹을 때 뭐 계란 빼라 뭐 또는 뭐 노른자이는 빼라 뭐 이제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는데 왜 노른자이를 빼요? 노른자이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서 이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올라간다. 근데 최근에 와서 노른자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는 말을 그냥 다 우리 의사들이 다 믿었어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근래에 들어와서 노른자이를 먹으면 수치가 얼마나 올라갈까 한번 볼까 하고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안 올라가는 거야. 그 뭐 이 측정을 잘못했나? 그리고 또 하고 또 해봐도 안 올라가요. 참 희한하죠. 콜레스테롤이란 것은 동물성 물질입니다. 채소에는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 그 그러니까 왜 안 올라갈까? 그걸 이제 연구를 자세히 해봤더니 그 계란 안에 그 레시친 또는 다른 어떤 특수 물질이 있어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는 역할을 한다. 그래 가지고 요즘은
옛날부터 건강식을 한다고 그래도 계란과 우유는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채식가들을 락토 오버, 락토라는 것은 우유고 오버라는 게 계란입니다. 락토 오버 베지타리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우유도 먹지 마라, 아, 계란도 먹지 마라, 100% 채식을 비건이라고 합니다. 비건. 그래서 비건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저 계란의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부터는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베건들도 계란을 막 일주일에 한 4개 정도는 허락 해도 될 수 있겠다. 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계란에 대해서 신경 끄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가끔, 계란 한 개 정도씩, 먹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선은 어떻습니까? 생선은 어떠냐. 그래서 생선도 요즘 그 오염이 많이 돼 있죠. 근데, 근데 생선 중에, 저도 워낙 생선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오염이 가장 심한 생선들이, 이렇게, 그, 해물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그 음식물 문제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희한한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 먹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레위기 이렇게 보면 11장 보면 뭐 육지 짐승 중 너희에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동물의 고기는 먹을 수 있다. 이제 소고기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물 중에는 물에 있는 것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내가 먹되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피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과학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이게 과학적인 책이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뭐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를 싫어하니까 아무런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왜 이러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생선은 해물 중에 사실상 몇 가지가 안 돼요. 몇 가지가 안 되고 거의 다 뭐예요. 뭐 우리 한국 여성들이 요즘도 한국 여성들이 오징어 좋아하나요? 네. 그 오징어 같은 건 비늘, 지느러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해물이에요. 그러면서 냄새가 고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좋아하는 뭐 꼼장어, 뱀장어, 뭐 영덕 대게, 뭐 저도 막 굴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굴, 생굴,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뭐 조개, 뭐 재첩국, 새우, 아 새우 튀김 뭐 끝내주죠. 우리 어머니가 막 옛날 새우 튀김을 얼마나 맛있게 튀겼는지 막 끝내주죠. 네. 그런 건 다 나쁜 거라. 그런데 이제 그런 해물들일수록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염이 제일 안 된 이 생선들이 이제 비늘이 있고 주로 깊은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연어, 그다음에 뭐 돔, 뭐 우럭, 뭐 조기, 이제 그런 것들 비늘도 있고 뭐 이제 지느러미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꽁치, 잠치? 그 비늘 보이거든. 비늘 없는 줄 알면서 물어본다고. 예? 예?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예. 뭐 비늘만 있고 또 지느러미 없고 지느러미만 있고 그럼 다 먹어도 돼. 예.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육식이 땡기면 이런 의미에서 그런 깨끗한 그러니까 깨끗한 생선이고 그런 생선들은 기름기도 별로 뭐요 없어요. 그런데 꽁치 뭐 이런 거 이제 구우면은 지글자글 지글자글 막 기름이 막 나오죠. 그런데 기름 많은 게 안 좋아요.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 왜 어떻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암에 대하여, 암과 음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옛날에 꽤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이 발암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심각한 발암 물질이, 이제, 미국 말로, 에이플라, 톡신. 이 에이플라를 한국에서는 아브라 톡신은 독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브라 독소. 아브라 독소는 곰팽이 독소예요. 곰팽이 독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위암 간암이 아주 많아요. 일본 사람들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해안가 근데 그게, 자,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 특히 위암 간암이 많아.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발암 물질이 이 아브라 독소다. 왜 그러냐?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 아브라 독소를 독소의 섭취가 다른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 곰팽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 곰팽이 아브라 독소 섭취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간장 된장으로 그건 뭐예요? 다 매주 해가지고 곰팽이를 키워가지고 사실 간장이라는 것은 그거는 콩국물입니까? 간장이 아니에요. 매주 해가지고 다 해놓으면 한 석 달 후에 한 4, 5개월 후에 보면 뭐요? 콩은 다 거의 없어지고 뭐 덩어리만 남아서 시커먼 곰팽이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곰팽이가 콩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그 곰팽이를 소금물에 넣어서 끓인 게 간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곰팽이 이름이에요. 이게 아브라라는 게. 그래서 본명은
본명은 이게 에이플라 아브라가 아니고 에스퍼질루스 플라부스, 이름이 길어. 플라부스. 이걸 줄여서 에아 타고 플라 따고 해가지고 아브라 독소라고 그런데 이 독소가 곰팡이들은 독소를 많이 생산해요. 이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 뉴스타트 음식에서 사용하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간장 대신엔 약간의 소금을 써도록 써서 간을 맞추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슨 쌈장 이런 것도 진짜 된장보다 이제 이렇게 만들잖아요. 콩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브라 독소를 좀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아브라 독소보다도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질산 아민이라는 그런 발암 물질이 있어요. 아질산 아민. 그래서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이 물질은 두 가지 물질이 결합돼 있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염이 물질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하면, 이 아질산염이라는 것은 질산염에서 생겨요. 질산염. 질산염이 절여지면 아질산염이 돼. 그럼 이 질산염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채소에서 와요. 채소. 그래서 채소 속에 있는 질산염은 바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시겠죠? 근데 요게 이제 무슨 물질하고 합하면 아민이란 물질하고 합하면 이게 아질산 아민이 되는 거예요. 그 아민이라는 물질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게 해물에서 와요. 그런데 이 아민 함량이 많은 해물을 먹으면 아질산 아민이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질산 아민이라는 이 발암 물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경상도요. 왜? 경상도에서는 김치를 담아도 자꾸 젓갈 김치다. 그렇죠? 김치떡에다가 잔뜩 집어넣는다고. 아민 함량이 많아. 그래서 아민 함량이 최고로 많은 것이 이제 오징어, 게 이런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 돔, 우럭 같은 그런 것을 골라서 깨끗한 생선을 가끔 조금씩 잡으시면 됩니다. 갈치가 비늘이 있던가요? 그죠? 비늘 없으면 저도 갈치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이 치자 돌림들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갈치들은 뭐요? 밑바닥을 깁니다. 기면서 이제 이런 죽은 거 뜯어먹고 있다. 다
이런 이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이런 생선들 외에는 거의 다가 다 청소부들이요. 전복, 와, 전복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그런데 이제 이 전복들은 보니까 야, 얘들은 진짜 뭐 옛날에 그 뭐 뭐예요? 부산선 그걸 담치 그랬는데 포항아 포항 그런 건 아주 나빠요. 그거는 오염된 바닷물을 이제 정화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조개 섬진강 하동 조개는 뭐예요? 그 모래를 정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다 그런 청소부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제발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 네? 다시마 미역은 미역은 괜찮죠. 그래서 근데 저는 김을 참 좋아하는데 김 생산 과정이 참 이게 방부제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조금 깨름직한데 여러분 땡기면 그런 거 조금씩 하세요. 김도 조금씩 하시고 뭐 그거 뭐 좀 먹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뭐요 그래도 뭐 밥 한 끼 먹는데 김 한 해서 한 서너 숟갈 밥 한 숟갈 먹으면 맛있잖아. 그래서 너무 까칠하게 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제발. 여러분 그 여기 저 중학교 2학년 때 난소암 걸려가지고 다 나와서 지금 그 엊그저께 저녁인가 그 간증 들었잖아요. 걔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막 음식 때문에 막 신경 쓰고 엄마 뭐 더 너무 소금 넣지 마 뭐 이러다가 스트레스 다 받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다 들러리야. 나머지는 다 기본 여건이니까. 그 기본 여건 한 개 한 개 자질구레한데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대략적으로 건강하게 잡수시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예? 많이 잡쇼. 예? 오력이야 괜찮죠. 지금 회가 되게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먹으세요. 그동안 못 먹어가지고 실컷 먹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인듀스타트는 모든 것을 적당히 절제해야 돼. 적당히 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충 이제 궁금한 거 해결됐죠.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예. 저는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예. 문어, 오징어 이계통은 진짜 별로죠. 그래서 저도 막 그런 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열심히 잘 해보세요. 그게 이제 그게 사실은 뉴 스타트 정신이 샥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에이 뭐 그런 게 대수냐? 그거 안 먹고도 살 수 있지. 탁 이렇게 되도록 해야 돼. 네, 알겠어요?